다음날 일어났는데 올라오던 화농성이 들어갔어요. 약간 띵작을 발견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얘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지금 바르니까 딱인 거예요. 피부가 진정된 게 느껴져요. 에센스와 수분크림의 그 중간 단계? 이 우순이라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진짜 안 갈립니다. 자극감도 없어? 가벼워? 산뜻해? 근데 수분감은 잘 채워줘. 흐리멀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맞아요 여러분. 요즘에 저의 최대 고민은요. 바로 여드름, 트러블, 자국이 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진정에 정말 효과 봤었던 제품들을 몇 가지 같이 공유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영상에서 저 피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 지가 언 6개월이 좀 지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피부가 요즘 좋지 않아요. 이게 호르몬인지 아니면 성인 여드름인지 저도 원인을 잘 알 순 없는데 요즘에 자꾸 트러블이 툭하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여드름 피부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T존으로 터진다고 했었잖아요. 성인 여드름은 이 하관이 터지지 않아요? 그쵸?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V존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하관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여러분 저 요즘에 하관이 터져요 라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는지 턱이 미칠 것 같아요. 턱 너무 터져요 라고 같이 댓글을 남겨주더라고요. 어떤 몰랑이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피지선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하관이 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여드름 피부는 굿바이가 아니라 그냥 평생 케어를 해줘야 된다. 거의 뭐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영양이 아니라 뭐 고무습이 아니라 여드름 제품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트러블이 새로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발견한 꿀템들 위주로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꽤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 있어요. 약간 응급 진정으로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얘는 이지덤의 퀵카밍이라는 제품인데 대용 제약회사 거고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지덤은 트러블 패치 종류가 꽤 많아요. 일반적인 트러블 패치부터 시작해서 퀵카밍 패치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제일 추천해요? 저는 퀵카밍이에요. 한 통을 다 써보선 딱 느낀 제품인데요. 오! 얘 진짜 괜찮다. 제가 그전에는 트러블 큐어라고 니들이 들어있어서 그 니들로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제품을 한 2년째, 3년째 간간히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 제품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제품의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약간의 아픔과 밀착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기는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러블이 너무 올라온 나머지 트러블 패치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에 올리브영에 방문을 했는데 이 이지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지덤은 신기하게도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마그네슘이 수분이랑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켜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랑 피부 뾰루지가 올라온 곳에 약간 급속 진정을 해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마그네슘이 이 원리가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전날에 여기, 여기, 여기 한 세네 군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올라오던 화농성이 들어갔어요. 하루 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상세페이지 읽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여놓으면 급속 진정시켜주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다음날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뭔가 스팟 제품으로는 불만족스러울 때는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해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별 기대 없이 구매했는데 약간 띵작을 발견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얘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화농성을 잠재워주기는 하는데 이 자국마저 없애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트러블 자국은 스팟 제품이나 미백 제품, 뭐 나츠 같은 걸 사용해서 나중에 후케어는 또 따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몰랑이분들 제가 상반기 결산에서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제품이 등장을 했어요. 짜잔. 여러분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액티브 세럼입니다. 제가 그때 상반기 결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이거 제가 까고 나서 정말 후회한 제품이었다고.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협업 제안이 왔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제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 제품을 바르니까 제가 마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고 났었는데 그러고 나선 요즘 계절이 너무나도 덥잖아요. 약간 습하잖아요. 지금 바르니까 딱인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앰플이랑 여드름 앰플은 고르기가 쉽지가 않고
않거든요. 그리고 트러블 개선해주는 수분크림보다는 저는 여드름 제품은 약간 라이트한 앰플 쪽에서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발랐을 때 산뜻하고요.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고요. 바르고 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정된 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여러분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한 통을 탈탈 다 비웠거든요. 해외여행 가면 저는 피부가 항상 꼭 뒤집어지거든요. 물이 안 맞아서. 제가 해외 갈 때도 그냥 고민 없이 들고 가고,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그냥 고민 없이 얘를 그냥 촥촥촥촥 발라줬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다음날 일어나면 약간 썩나 있었던 애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약간 이런 자국까지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을 찾으라고. 얘 약간 붉은기까지도 진정이 되니까 멀티 제품으로 정말 무난하게 쓰기 얘 괜찮아요. 그리고 이 테라큰의 라인이 에스트라에서 나온 여드름성 전문 라인업이에요. 진짜 핵핵핵 예민하거나 저 완전 극극극 민감인데요 이거 써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몰랑이 분들은 이 테라큰의 라인 써보세요. 아, 여러분 저도 제가 진짜 조용히 조용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약간 써봤으면 좋겠어. 앞에 소개했었던 테라큰의 라인은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쓰기에 좋고요. 저는 조금 더 건조한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마무리감으로 써주는 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야 메탈 크림이요. 제가 근데 뭐 N년째 꾸준히 소개하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이만한 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뻘개지고 뭘 발라도 예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시카 크림이에요. 저는 유명한 제품들 많이 써봤거든요. 그 B5 이런 애들도 써봤는데 그런 애들은 너무 무겁고 약간 꾸덕꾸덕한 제형감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유분감이 도는 제품은 저는 오히려 약간 트러블을 유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인지 그렇게 약간 너무 유분감 돌거나 묵직한 제형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제품은 엄청 가볍고 생각보다 묵직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수분 크림 바르는 느낌이고 가벼운 느낌에 진정은 또 잘 되다 보니까 그냥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몰랑이 분들도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앞에 테라큰에 그거 써주고 난 다음에 보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시카 메탈 크림도 같이 써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테라큰에가 조금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 최근에 이것도 잘 씁니다. 아드망의 리밸런스 배리어 크림이거든요. 얘는 엄청 묽어요. 내가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수딩 젤 느낌이에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수딩 크림? 에센스와 수분 크림의 그 중간 단계?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그 브링그린이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브링그린은 날아가지만 얘는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얘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드망을 어떨 때 써주냐면 디바이스 기기랑 잘 써줘요. 디바이스 기기 롤링할 때 피부가 화끈화끈거리면 안 되잖아요. 괄사할 때 피부 예민하고 자극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 리밸런스 크림이랑 같이 써주니까 이 무슨 일이야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그 인위적인 싸함의 쿨링감이 아니라 그냥 피부 자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이고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산뜻하고 향도 좋고 수분감도 합격. 그래서 이 수분크림은 열이면 10명한테 다 갖다 줘도 일단 만족할 거다. 저는 우리 몰랑이분들이 화장품 진짜 깐깐하게 고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분크림은 그런 깐깐한 몰랑이분들이 써봐도 진짜 만족할 거다. 왜냐? 사용감이나 수분감이나 마무리감에서 일단 합격이다. 제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진짜 안 갈립니다. 그래서 수딩크림이나 수분크림 진정까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드려요. 저도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뭐 하나 더 구매할걸.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아, 조금 더 쟁여놓을걸. 그래서 여름철에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저는 건조한 피부잖아요. 그런 저한테도 마무리감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얘는 진정과 수분, 쿨링감을 3박자 다 잡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닥터 디퍼런트 에이포르테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이포르테 라인 중에서도 조금 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이 있어요. 비타 아크날의 TX 나이트 크림인데 이거랑 이제 궁금하신 몰랑이 분들도 있어서 비교도 해보려고 하고 제가 요즘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이 제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서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는 에이포르테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도 비타민 에이포르테 발랐을 때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여드름 제품을 소개하는 날이니까 이 비타 아크날을 소개를 해볼게요. 이 아크날은 레티날이랑
라하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하 성분으로 피부에 약간 묵은 각질 같은 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이 제품은 여드름성에 조금 더 적합하다. 그래서 닥터 디퍼런트 안에서도 제가 레티날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레티날 제품을 쓰고 싶은데 저는 완전 여드름성 피부예요. 저는 정말 피부가 예민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 아크날 쪽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라인업 맞춰서 써봤는데 마무리감도 괜찮고 산뜻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진정된 느낌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라인업도 괜찮다고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걸 소개 안 했네. 이거는 새로 나온 신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마몽드 블루 아줄렌 클라우드 토너인데요. 아 버블 토너를 제가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버블 토너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버블 타입의 토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버블버블하게 올라오는 뭔가 구름 같은 제형의 토너인데요. 일반적인 토너 자체도 정말 예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버블 토너 추천합니다. 제 피부가 정말 최근에 예민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마몽드 토너 쓰고 있는데 마몽드 토너가 자극감도 없어? 그리고 가벼워? 산뜻해? 근데 수분감은 잘 채워줘.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쓰기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빠져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는데 수분감도 괜찮고 자극감도 없어가지고 요즘에 꽤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여드름이 나면서 트러블로 고생을 하면서 바꾼 제품들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을 라인업으로 쭉 맞춰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셔서 같이 피부 케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